힘이 집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? 화가 나요. 그래서 참다 참다가 올 초에 제가 그 마지막 경고를 했죠. 최후 경고를. 너 한 번만 동생이나 형 더 때리면 너를 내다 버리겠다.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때린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진짜 다 가족들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다. 지금은 또 손을 들어서 정훈이를 버리자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내가 버리겠다. 정말 무섭게. 야, 넘어간다.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. 오죽해. 그래가지고. 자, 그때 지웅군하고 성군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? 버리자, 버리자. 제가 동생인데 같이 못 살게 될까봐 엉엉 울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. 준이 엄마한테 네! 좋아요! 하고 말씀해. 아, 형 갖다 버리자! 네, 좋아요! 그러니까, 제가 형 버리자. 다수결을 했는데 의견을 묻는데 정훈이가 좋다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. 뚜덕뚜덕 하면서.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회의로 마지막으로 좀 봐주겠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잘 그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정훈이가 성훈이를 좀 괴롭힐 때가 있어. 그러면 성훈이가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. 성훈아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? 엄마 정이 형 왜 안 버려요? 버린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버려요? 잘한다. 형 왜 안 버려요? 정훈 그때 기분 어땠어요? 본인 버리냐 안 버리냐 뭐. 저 그때 진짜 반성했어요. 그리고 엄마가 같이 살게 해줘서 진짜 다행했어요. 만약에 엄마가 절 선택 안 해줬으면 도대체 제가 지금 좀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. 근데 만약에 정훈, 만약에 버리자로 결정이 났어. 결정이 났으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? 저희 집 근처에 남산이 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살 곳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어요. 자, 성근. 그 회의 이후로 저 정훈이 형이 많이 달라졌어요?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엄청 재밌게 들어줘요. 그 성근, 그래도 저 정훈이 형한테 뭐 진짜 불만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정훈하고 저 지웅군하고 오늘 녹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훈이가 녹화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. 중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. 종영이야 괴롭히지 않는다면 할 거예요. 전제 조건이 있어. 중간에 만약에 괴롭힌다면 버려요. 생각해보고. 야, 심각하네. 네. 자, 정훈군이 한마디 해야겠다, 그죠? 약속하세요. 그래요. 지훈이 형, 이제 내가 말로 이제 다 말로 할 테니까 형, 성훈이랑 지훈이 형 제발 나 좀 믿어줘라. 균형적이다. 우리 정훈군이 말이죠. 그 옛날에 하던 정훈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야, 뭐 의젓하네. 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.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. 정말 남산에서 혼자 살 뻔했는데.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이야, 장하다, 정훈이. 자, 두 번째 결혼식은 뭡니까? 네. 자, 뭐? 이와. 아, 이거 두 번째 결혼식. 우리 엄마가요, 결혼을 2번 했거든요. 어? 엄마가 결혼을 2번 하다니? 한 번은요, 제가 태어나기 전에 했고요. 또 한 번은 작년에 아빠랑 같이 또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저랑 동생도 예쁜 옷 입고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2년 차거든요. 근데 네. 때마침 저희 남편이 이제 한국에 새로 들어왔고 은퇴해서 그래서 뭐 10주년 리마인드 겸 해서 한번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. 제가 그때 남편이랑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었어요. 제 기억은요, 제가 그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그래. 했죠. 아, 네. 이게 뭐야? 리마인딩. 아, 진짜 결혼을 크게 하시네. 또 했구나. 리마인딩. 너가 나에게 해준 고마움을 어떻게 이 편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? 이번 리마인딩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과 보잘것없는 난 사랑도 먼저 주고 지난 시간 쫓았던 모든 것을 쥐어가지고 앞으로 12월 26일 바로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자.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. 나의 첫사랑이잖아. 그 사람 헤어내기로 사랑해. 이야, 현금 100만 원. 아, 노우세야. 이해한 하지만 내가
살아요. 닭살 부분은요. 저의 엄마 아빠는요. 소가 닭 보듯이 살아요.